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에게 영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가 영국에게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영국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제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될수록 핵무기의 중공 이슬람 지역의 수출은 더욱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의 북한의 핵무기 공급은 하나의 가정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순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나름의 경각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본토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지금껏 북한 핵무기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가진 태도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느긋하게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자 실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호소문. 존경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테레사 메이 총리 및 영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미디어 지독자 모임과 대한민국 애국 시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한 영국 대사관 앞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정을 영국 정부와 영국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 경제에 크게 공헌해왔고 자유민주주의 이념 형성 및 정치제도의 운영에 있어 탁월한 모범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많은 번영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자유대한민국의 탄생과 성장의 발전. 기대를 좀 앞으로 절로 끌고 가야 돼. 난 멀어져. 계속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유대한민국의 탄생과 성장의 과정에서 영국은 아주 충실한 안내자이자 믿을 수 있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영국 정부와 영국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은 합법적으로 탄생,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촛불, 거짓 세력의 선동에 의해 탄핵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 사법 절차를 통해 구금하고 몇십 년의 형벌을 주려는 목적에 인민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태극기 세력을 통해 이러한 거짓 탄핵과 인권 유린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기 탄핵의 결과로 새롭게 들어선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친북 좌익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계 김정은과 함께 거짓 평화쇼를 벌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를 속이고 있고 급기야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북한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에 대한 무차별
사업 탄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속시키고 죄를 만들어 씌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 변희재를 명예훼손이란 제목으로 구속시키는 등 언론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영국 정부와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사정이 영국 정부와 영국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영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의 우방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에게 영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가 영국에게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영국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제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최근 문재인 정권의 북한 제재 완화 로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북한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한국의 언론과 언론인 탄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고 강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 일동. 감사합니다. 호소문. 친애하는 이스라엘 정부 및 대사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과 대한민국 애국시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이스라엘 안보 위협에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호각적인 북계 김정은 정권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단계까지 접어들었다는 것이 이 분야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북한 핵시설의 현재 수준과 그들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관계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북한의 핵무기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이스라엘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중공, 이슬람 국가들에게 군사교육, 무기 판매 등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될수록 핵무기의 중공 이슬람 지역의 수출은 더욱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의 북한의 핵무기 공급은 하나의 가정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순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나름의 경각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본토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지금껏 북한 핵무기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가진 태도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느긋하게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자 실수가 될 것입니다. 가장 위협을 느껴야 할 대한민국은 문재인 친북자인 정권이 수립되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란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이스라엘 정부 및 대사관 직원 여러분, 핵무기가 중공 이슬람 국가에 유입된다 해도
해당 국가의 통제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 이슬람 지역의 핵무기 공급은 종파 세력 내지는 테러 세력들에게 유입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 세력에게 소형화된 핵무기가 공급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의 서방 국가들이 북한의 핵무기를 대하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북한 핵시설의 전면 파괴, 보유한 핵무기의 완전 제거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보가 위협받을 때 이를 저지시키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보다도 미국보다도 이스라엘에게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당국자 여러분, 한국은 이미 친북 좌익 정권이 수립되어 북한의 비핵화를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대를 걸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의 중동 이슬람 이전은 필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일동. 아, 예. 우리 주혜영 독자님한테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잠깐만 기다려. 예. 음악 나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아, 예, 알겠습니다.